안녕하세요. 여기는 베트남 다낭입니다. 지금 현재 보이는 강이 한강입니다. 서울의 한강과 이름이 똑같아요. 이 다낭에 또 이 흐르는 강이 한강입니다. 이 한강 저 맞은편에 보시면은 높은 건물이 있죠. 아주 고층 건물이 많이 즐비해 있습니다. 옛날 베트남과 많이 다른 느낌이 듭니다. 많이 발전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다낭에 와보니까 거의 한국 사람들이 뭐 거의 80% 90% 호텔도 거의 한국 사람이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. 길거리에서라든가 관광지에서도 만나는 사람이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고요. 외국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한국 사람이 베트남 관광의 최대 그 고객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. 화면을 좀 확대해 보면은 이와 같이 차량 사이로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이 다니네요. 오토바이 천국이 아닌가 그런 듯이 생각이 들고, 이 신호가 없어요. 길거리에 거의 신호가 없어요. 길을 건너가기 아주 어렵더라고요. 신호 체계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